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아나토미앤 트레이닝 황상욱입니다. 오늘은 엉덩이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못하고 계시는 운동들이 좀 있어서 해부학적으로 그 운동이 어떻게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만 더 올바른 운동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엉덩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죠. 보통 많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유가 이 대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걸 겁니다. 신용어로는 큰 볼기근이라고 합니다. 신용어라고 하는 말은 한글말, 순 우리말로 이제 큰 볼기근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썼던 용어로는 구용어라고 합니다. 대둔근, 한자로 표현한 거로는 대둔근, 영어로는 혹은 글루투스 맥시머스라고 합니다. 큰 볼기근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근육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장골릉 혹은 일리아 크레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세이크럼 혹은 청골이라고 표현합니다. 청골에서 마찬가지로 또 이어져서 미골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고요. 어디서 붙냐면요. 쭉 그대로 대퇴골에 붙는 것이 아니라 대퇴골에 붙기 전에 일리오티비아 밴드, 즉 IT 밴드라고 합니다. 혹은 구용으로는 장경인대라고 해요. 신용으로는 엉덩정강띠. 그래서 팔을 그냥 쭉 이렇게 차렷자세를 해보시면요. 허벅지 가쪽 부분 보시면은 모환하게 줄 같은 거 느껴지시죠? 띠 같은 거, 단단한 거 있잖아요. 보통 폴러로 여기 많이 허벅지 옆쪽 문대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보통 엉덩 정강띠 혹은 IT 밴드, 장경인대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대둔근, 큰 볼기근은 그쪽 띠에 붙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골릉, 장골릉은 이제 뒤쪽 골반을 만져보시면은 뼈가 하나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장골릉입니다. 장골릉에 시작해서 천골, 미골까지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있고요. 이것들이 쭉 IT 밴드, 장경인대에 붙어서 대퇴골이라고 하거든 넓다리뼈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크게 만드는 작용은 다리를 이렇게 쭉 벌리는 역할을 하게,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뒤로 다리를 뻥 차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액션을 보통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제 대둔근, 즉 엉덩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큰 볼기근 혹은 힙업을 위해서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운동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운동이 바로 이겁니다. 덩키킥이라고 하죠. 뭐 덩키가 이제 당나귀잖아요. 당나귀가 이제 뭐 뒷발로 찬다. 뭐 이런 모션, 그런 모션을 떠올려서 덩키킥이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들 뭐 해보셨지만,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엉덩이가 아니라, 뒤 허벅지나, 아니면 여기, 허리 부분에 아마 더 힘이 많이 가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해부학적으로 이 포지션은요, 대둔근이 적정하게 수축되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지금 덩키킥처럼 다리를 일직선 수직으로 차게 되면요. 대둔근 섬유 방향과 맞지 않은 방향으로 근육을 수축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대둔근 섬유는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덩키킥 운동을 보시게 되면은 다리를 그대로 일직선으로 올리죠. 사선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되면은 근육이 수축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이 움직임 방향이 아예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근육이 대둔근이 온전히 수축하려면요, 움직임이 일직선이 아니라 사선으로 움직여줘야지만 대둔근이 완벽하게 수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덩키킥 같은 움직임 보시면요, 사선이 아니라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둔근이 아니라 근섬유가 수직으로 이루어진 햄스트링, 뒤허벅지 근육, 혹은 허리, 척추 기립근, 요것들이 수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모션 자체가 사선이 아니라 수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수직으로 근섬유 방향에 이루어진 햄스트링과 척추 기립근이 더 많은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엉덩이를 기르고 많이 자극을 하시지만,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대둔근, 그, 즉, 그, 근, 큰 볼기근이 제대로 자극이 안 먹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극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해부학적인 섬유 방향을 따라서 그 섬유 방향대로 모션을 만들어주면 제대로 수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션을 만들어주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섬유 방향에 맞게 벌리셔야 돼요. 지금 이 선생님 보시게 되면은 다리를 덩키킥, 아까처럼, 아까 이분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리진 않죠. 이렇게 사선으로 다리를 올린 상태입니다. 다리를 좀 더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그대로 굽힌 거죠. 그랬을 때 이 대둔근의 섬유 방향과 이 움직임의 방향은 완벽하게 일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대둔근이 완벽하게 수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동작, 대둔근을 완벽하게 수축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대둔근 섬유 방향에 맞게 벌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를 똑같이 올리시면 돼요. 동키킥처럼요. 아까 저번에 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때 중심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중심을 잡고 무릎을 드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네 발 기기 자세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을 만드는 거를. 이 상태에서 다리를 분명 올리게 되면은 중심이 흐트러지실 거예요. 중심이 딱 잡힐 수 있게 복부에 적절한 긴장을 주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밴드를 걸거나 밴드를 걸었을 때 중심이 무너진다면은 밴드를 떼고 맨몸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가 사선으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다리가 사선. 수직이 아니죠. 아까 보셨던 덩키킥,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일직선으로 올리잖아요. 섬유 방향에 맞게 사선으로 벌리신 다음에 그대로 다리를 위로 올리셨을 때 대둔근을 온전하게 수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운동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덩키킥을 많이 하셨을 건데 되게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특히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요. 왜 난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건가? 나는 뭐 트레이너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이제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혹은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이 동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럼 회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부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트레이닝을 알려주셔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알려주시면요. 아, 네가 자극이 안 가는 거야. 네 몸이 이상한 거야. 이런 식으로 티칭을 하시면 안 되겠죠. 해부학적인 지식에 맞게 아 회원님 그거는 지금 회원님께서 다리를 올리셨을 때 움직임의 방향이 대둔근 섬유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대둔근의 수축 느낌이 잘 가지 않는 겁니다. 대둔근의 수축이 잘 될 수 있도록 대둔근의 섬유 방향에 맞게 움직임의 방향을 살짝 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인 분들도 본인이 선생님들께서 운동을 하셨을 때 어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운동을 하실지 어떤 근육을 목적으로 내가 트레이닝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요, 첫 번째로 근육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근육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근육의 섬유 방향이 아 이런 식으로 됐구나 라고 이제 파악을 하셨다면은 그 섬유 방향에 맞게 그대로 움직임 방향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근육 트레이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안 온다고 그냥 그 자세를 계속 고수하지 마시고요. 왜 느낌이 안 올지 해부학적으로 첫 번째로 해부학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랬을 때 트레이너나 전문가 선생님들 찾아가서 왜 그 근육들이 자극이 덜 가는지 왜 제대로 수축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그러니까 이 운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이 운동은 운동 자체예요. 근데 이 운동을 어떻게 알려주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이 운동이 대둔근 고립 운동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고립 운동이 아닙니다. 덩키킥 모션은 그냥 덩키킥 모션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둔근 운동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해 가셨죠? 이 움직임은 이 움직임 자체로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움직임을 대둔근 운동이다 라고
딱 제한시켰을 때, 한정시켰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운동은 대등근 운동이 아닙니다. 이 운동은 그냥 덩키킥입니다. 덩키킥. 이 덩키킥 같은 경우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덩키킥 같은 경우는 다리를 뒤로 뻗었을 때 햄스트링, 뒤허벅지 근육, 큰 볼기근, 그리고 대등근이죠. 척추 기립근. 기립근이 같이 협응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동시에 이 움직임을 만들 때 코어, 복부 근육이죠. 복부 근육과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복부 근육들은 안정성 있게 이 몸통을 잡아줘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성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다리를 뒤로, 위로 올리는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햄스트링, 대둔근, 척추 기립근이 같이 일련의 순서대로 일련의 순서대로 같이 수축을 해줘야 되며 협응력 있게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때 이 허리가 급격하게 커브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경추나 요추의 정렬이 맞지 않게 되면은 올바른 동작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덩키킥은 몸통을 안정적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다리를 들 수 있도록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대등근 운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운동을 하시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근육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근육의 섬유 방향에 맞게 내가 제대로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